오늘은 양산 대방 노블랜드 30평대 아파트를 만나볼게요. 양산 대방 노블랜드 1차 아파트는 2014년 4월에 준공되어 세대수는 1414세대이며 총 18개동으로 단지가 커서 생활권이 좋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지 주변에 부산대학교 병원과 양산역이 인접해 있으며 양산천 수변공원 등 다양한 휴게공간과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어요. 필립에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까지 오픈했어요. 부동산 물건을 등록만 해도 최소 공기청정기부터 최대 시스템 에어컨까지 드려요. 필립 인테리어. 오늘은 아파트 전체 시공이 아닌 부분 인테리어한 곳을 만나볼게요.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기존 우드 색상의 중문과 어울리는 화이트 톤의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네요. 이번에는 거실로 가볼게요. 거실에는 기존 베이지 톤 타일의 아트월을 살리고 베이지와 어울리는 화이트 실링팬을 시공하셨네요. 거실 조명은 도배 일체형으로 시공하여 천정이 높아 보이며 빛이 거실 전체를 비추게 하셨네요. 거실은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 모던한 느낌으로 기존의 공간보다 더 넓어 보이게 연출하였고 어느 가구를 배치해도 어울릴 것 같네요. 다음은 주방으로 가볼게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분위기를 살렸네요. 이번 주방 인테리어에는 수납 공간을 중요시 생각하셔서 수납 공간에 중점을 두어 아일랜드 위에 오픈장을 설치하셨다고 하네요. 집 전체 베이지톤 바닥 타일에 맞춰 주방벽에도 베이지톤 타일을 시공하여 일체감을 주었고 주방 상부장 밑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조리 공간에 따뜻한 느낌을 주셨네요. 다음은 침실로 가볼게요. 침실들은 집 전체적인 톤에 맞춰 화이트로 구성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욕실로 가볼게요. 욕실은 베이지 톤으로 따뜻하면서 심플 모던한 느낌이네요. 오늘은 부분 인테리어한 곳을 만나봤는데요. 부분 인테리어지만 기존 자재들을 살려 트렌디하고 전체 인테리어를 한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랜선 집들이로 찾아뵐게요.